네, X5 와이어리스 마이크로폰에서 예고했듯이 오늘도 소확잼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버즈비티비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게 진짜 악기 버라이어티네요. 소확잼이죠. 소확잼. 네. 소소하고 확실하게 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요게 이제 TC엘리콘 저희가 예전에 많이 했었잖아요. TC엘리콘을 하면 뭔가 약간 예능처럼 된다고 항상 다들. 예, 그때 뭐 벌써부터 재밌습니다. 특히 기본 그거 말고 이제 하모니 싱어나 막 예, 이런 것들 보면은 막 이상한 것들이 하도 많으니까 저희가 그거 하면서 되게 재밌는 시간을 많이 보냈었는데 오늘도 뭐 그런 비슷한 것들을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거는 가격이 일단 177,000원이라는 할인율이 좀 많이 적용된 가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사실 필수는 아니에요. 아, 그렇죠. 절대 필수는 아닌데 이게 필수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근데 그런 공연 많이 하시는 분들 공연장에서 이제 이런 사운드들 이런 필요가 좀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노래를 하는데 이제 관객 호응을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전혀 관객이 뭐 딱히 따라 부르고 이러는 게 잘 안 나온다 그러면 이걸로 관객이 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네. 분위기를 조성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좀 신나는 분위기를 떼창의 분위기를 그림이 근데 기본적으로 그렇죠. 그림이 네. 이제 딱 떼창 분위기예요. 그렇죠. 그림이 기본적으로 크리티컬 메스예요. 네. 아주 크리티컬한 메스 상태를 막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 만들어 준다 해서 크리티컬 메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열정적인 떼창을 유발하는 발밑의 마법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애초에 이 슬로건 자체가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딱 그런 느낌이죠. 싱얼롱 사운드를 만들어 준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다 같이 부르는 사운드.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엄밀히 말하자면 뭐 약간 코러스를 넣어 주는데 그거의 그 느낌이 실제로 우리가 뭐 기타 이펙터에서 그 뭐, 느낄 수 있는 코러스라는 느낌이랑 하모니 같은 느낌이 네, 아니고요. 조금 다른 네. 그냥 뭔가 네. 저 멀리서 오는 다른 사람들의 싱얼롱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이펙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는 퀸의 위일라큐를 연상시키는 사운드다 뭐 이렇게 해줬는데 멜로디가 있고 여기 무대를 보시면 스타일에 멜로디가 있고 갱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멜로디 보시면은 네 개 스타일이 있고 갱이 보면 또 네 개가 있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은 이따가 이쪽이 조금 더 뭔가 확실하게 그 좀 사운드가 라인적으로 좀 따라오는 느낌이고 요거는 이제 뭔가 약간 좀 규모적으로 좀 따라오는 느낌. 여기 써 있어요. 노란 애들이 앞에 있고요. 네. 애들이 좀 뒤에 많아. 그렇군요. 네. 그러네요. 네. 멜로딕 여기가 이제 그 개인가? 드라이 상태? 얘네가 이제 메인인가? 멜로딕 예. 그렇죠. 몇 명 안 되는데 네. 노랑이 하니까 한 두 배로 늘었다가 저 하얀 거는 한 세 배, 네 배 들었어요. 저기 막 그죠? 네. 갱단이죠, 갱단. 네, 네 가지 갱싱얼롱 스타일 그리고 세 가지 리버브 스타일이 있어요. 룸이랑 클럽이랑 홀 각각 조정을 해주실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비활성을 해놨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믹스 상태가 있는데 이 리드 보컬 쪽으로 하게 되면 여기 기본 톤 자체가 조금 더 밸런스가 많이 나오게 되고 이거 좋더라고요. 네, 이쪽 크라우드 쪽으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싱얼롱 사운드 자체를 조금 더 많이 해주는. 그래서 그거 세팅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네, 필요에 따라서 보통 이펙트는 이게 온오프인데 이건 온오프가 따로 달렸습니다. 지금 온해놓은 상태고요. 네. 지금도 이렇게 하고 하면 리볼브는 먹습니다. 지금 드라이 상태. 지금 완전 드라이 상태고요. 여기서 이렇게 올리면 리버브는 먹습니다. 네, 여기 불은 아무것도 안 들어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저희 X5 때 했던 무선 시스템을 네, 지금 사용하고 연결했네요. 있는데요. 네, 저희가 TC-Elicon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마이크 미케닉이었거든요. 마이크 메카닉 그 빨간 거 있죠? 거기서부터 좀 재미가 그쵸?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뭐냐면 톤을 만들어주는 예. 거기 때문에 그 톤 버튼 하나 딱 누르면 그게 예. 조미료를 딱 잡는 거죠. 예. 어댑티브 EQ랑 거기다가 뭐 디에서에다가 뭐 컴프레서, 뭐 게이트 이런 것들 한꺼번에 예. 딱 적당하게 딱 맞는 조미료처럼 예. 한꺼번에 딱 넣어준 그 느낌이어서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헬리콘이 있는 시대와 없는 시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저는 어느 식당에 가도 적용할 수 있는 개인 조미료 이렇게 해서 만점이 나왔어요. 오, 그랬어요? 네, 만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다음부터 뭐 하모니 싱어 하고 예, 뭐. 그리고 또 TC-Elicon에서 나온 좀 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뭐 어쿠스틱 전용, 네, 일렉 전용 이런 것들 나오고 이펙터와 통합된 모델들도 같이 했었던 아주 재미있는 시리즈였었죠. TC-Elicon. 그래서 이 톤 자체가 이게 상당히 여기서 이걸 안 한다고 벙벙거리게 이거를 마이크를 들려주면 자꾸 들고 가게 돼. 여기서 톤을 누르면 이게 이제 개인 조미료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만능 양념장. 예.
딱 바로 요 상태입니다. 아, 바로 사운드가 확 열리죠. 아 좋다 이거. EQ 딱 잡아놓은 느낌에다가 네. 그 다음에 컴프 딱 눌러주고요. 그냥 새큰하게 네. 그렇죠. 노래 부르기 딱 좋은 톤을 만들어줘요. 사실 여기서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에다가 리버브만 좀 넣고 해도 그냥 너무 좋은 사운드 메이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밟으면 바로 이 여기가 서킷트가 여기가 바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볼게요. 예. 스타일 하나하나씩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오 요게 멜로디 1번 유니즌 네. 똑같은 지금은 자 여기 믹스 상태인데 믹스를 미드 쪽으로 돌려버리면 제 목소리가 좀 더 확실히 나오고 예. 뒤쪽에 깔려 있죠. 예. 그 이쪽으로 돌리면 이 따라오는 소리가 더 커지고 메인이 살짝 흘려져요. 예, 가운데다 딱 놓겠습니다. 유니즌 2번 요게 이제 옥타브 여자들이 뒤에서 따라오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여러분들 이게 이게 네. 이렇게 하면은 되게 많이 들리죠. 오 그렇죠. 예. 3번이 이번에 옥타브 다운입니다. 이번에 형들이 응원용 상태죠. 예. 네 이거 맨날 TC에서 맨날 듣던 소리들 이번에는 업앤다 네. 위로 온다적이 다 올려요 그런 느낌이에요. 예. 형과 할 것 없이 다 와 있습니다. 오 좋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갱으로 갈게요. 갱 모드로 갱. 갱으로 가면 이게 뭔가 유니즌 네. 네 울림 자체가 조금 달라지죠 느낌이. 네. 네. 오, 오. 야야야야야. 6번. 그렇습니다. 6번은 똑같이 옥타브 업 상태. 오. 그다음에 옥타브 다운. 네 그리고 업앤 다운. 업앤 다운. 자 그래서 we rock you. 오 비슷해. 좋다. We will rock you, 자. rock you. We will rock you. 원래 퀸은 좋은데? 리볼브 없이 했으니까. We will rock you. We will rock you. 어 좋다. 자, 이거 사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네. 좋다. 자 그러면은 또 살짝 꺼놓으면 네, 꺼놓고 톤은 들어가고 네 톤은 들어가 있는 리버브도 상태. 먹습니다. 아아아 아. 그렇죠. 리버브 홀리버브까지 올려놓게 되면 요 정도까지. 오. Yeah, yes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고급 노래방.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저희가 또 간만에 노래방 타임. 노래방 타임. 세팅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뿅. 와우. 자 이게 갑자기. 왜 맨날 우리 이런 노래만 하죠? Yeah. 선생님이 네. 중간에 조작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모습인지 네. 네, 알려주시고요. 언제나 찾아오는 두두의 이별이 아쉬워 항상 이상하게 꼭 이런 제품 리뷰할 땐 트로트 쪽으로 선곡을 하게 네, 되죠. 그, 뭐, 주로 그 우리 심수봉 선생님 노래를 네, 많이 심수봉 선생님 노래 뭐 저기 우리 또 김지혜 선생님 네. 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는 그렇습니다. 네.
네, 이거 저희가 예전에 했었던 그 한 줄평들, 그 마이크 미케닉은 만점 받았다고 제가 네네. 말씀드렸었죠. 그 다음에 했었던 하모니 싱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미케닉을 사시는 분은 하모니 싱어 하나 꼭 사세요. 선생님 네. 이렇게 해주셨고 너무 재밌습니다. 후회 안 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고 그때 10점, 9점 이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 미케닉이랑 하모니 싱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필수템, 처음 게 완전 필수템, 그 다음에 하모니 싱어는 그래도 꽤 활용도가 높은 느낌이었는데 네. 사실 크리티컬 매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용도가 용도가 그것들에 비해서 뭐 확실하지 않아요. 네. 뭔가 그러니까 올린다고 뭐 따라 나오는 것들이 뭐 화끈하게 오느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분위기 조성의 문제인데 아까 그런 리버브 없이 위일락큐 같은 거 했을 때 네. 그럴 때 이제 효과가 좀 극대화되는 네. 느낌이고 사실은 저희가 노래를 부르면서 계속해서 만져봤잖아요. 네. 근데 뭔가 좀 흐려. 네. 정체성이 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 풍성해지긴 하는데 뭔 역할인지 예. 정확하게 인지가 안 되는 좀 그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그런 그것도 그럴 것이 이제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마이크 예. 미케닉 마이크 미케닉은 24만 원대예요 지금. 아 그렇죠. 예. 그리고 하모니 싱어는 워낙에 기능 많고 좋았잖아요. 그때 막 무슨 막 행진도 하고 맞아요, 막 맞아요. 라젠카 세이버스 이런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하모니 싱어 같은 경우에 지금 판매가 33만 원입니다. 아, 이거 두 배예요 거의. 17만 7천 원인데 그 정도네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에서 오는 활용도의 측면도 분명히 있지 않나라는 아, 그렇죠. 생각이 네. 듭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 요거 나는 뭐 이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사시는 것도 괜찮지만 네. 애초에 내가 이쪽에도 좀 투자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시면은 하모니 싱어를 사셔가지고 그쪽으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쪽에서 조금 밸런스 낮춰갖고 사용하시면은 이 효과 내실 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그리고 가격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두 개의 메인템들에 비해서는 다소 활용도가 떨어지지만 그래도 나름 재밌는 기능을 가지고 있었던 크리티컬 매스 그리고 남자는데 여자는 한국 네, 심수봉 선생님의 명곡 같이 또 재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톤 스위치가 너무 좋습니다. 네, 바로 이게 바로 만능 양념장이 예.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다립니다. 네. 자, 그러면 뭐 한 줄평 점수를 예전에 드렸었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드려야 되겠죠? 드려야 네, 되겠죠. 선생님부터 한 줄평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톤이 살렸다. 네, 톤이 살렸다. 네. 한 줄평 이걸로 주시죠, 한 줄평. 저는 하모니 싱어의 막내 동생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점수 드릴게요. 자, 몇 대 몇? 7.5, 7.5. 예.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냥 딱 조금 화음도가 좀 있고 더 매스가 좀 많이 됐으면 8.5, 8까지 올라갔을 네. 것 같아요. 네, 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할이 이 강력한 이 제목에 비해서는 네, 다소 좀 미지근하지 네.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재밌는 악기 같이 살펴봤고요. 역시 TCL 리콘 시리즈는 언제 해도 즐겁네요. 네, 다음번에도 또 재미있는 TCL 리콘의 아이템들이 또 나와서 네. 이렇게 미러볼을 쓸 일도 많이 많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네. 오늘은 여기서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즈!